난유페라고 함. 아, 이거 숨막혀. 예, 오늘 영상은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네, 아까 운동을 갔다 가지고 뭐더라. 네, 오프닝이 약간 좀 헐레벌떡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서 복주머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금요일이어서 좀 색다른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네, 지금 제가 약간 신기한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범위 늘리는 이제 좀 카드 게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희왕을 가지고, 네, 여러 이제 좀 카드를 좀 창조해 가지고, 창조해서 해가지고 약간 좀 뭐더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이클론이 되고, 뒤집으면 이제 장렬 장갑이 되는 뭐 이런 이제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직 미개발입니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저런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바로 복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뽑았어. 그냥 두장 집어낼 거야. 따로! 체인지 메달리온이라는 이제 함정 카드입니다.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시에 발동할 수 있다. 배에서 문장수 이름부터 몬스터의 특성하고 배트 배제 종료하는 카드입니다. 이 메달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수에 되게 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 덱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약간 좀 이제 문장수 같은 경우에 패를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예, 많이 아실 겁니다. 문장수 돌리면 이제 좀 많이 아실 건데요. 패가 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오를 이제 버린 상태에서 이제 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카운터 셀링하기, 아니 카운터를 좀, 그러니까 이제 공격 선언시 발동하기가 좀 힘들다다가 이제 뭐랄까 차라리 그냥 한대더 맞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문장 신속에 차라리 파괴되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내 메달리온은 안 집어넣습니다. 네, 뭐 그런다는 거. 따로 염무첨선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염성을 좀 많이 소개해갔지만 이제 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기 싫어가지고. 지속 함정 카드고요. 이 카드가 발동 시에 자신 피드 야수 전사족 원선형을 선택한다. 오, 이거 1, 2, 3이 아무튼 있으니까 참 좋다. 선택한 몬스터. 얍스. 좀 이따 먹을게. 선택한 몬스터의 공격. 네, 참고로 남은 건 치킨입니다. 니는 난좀 이따 치킨 먹을 거임. 지느님 먹을 거임. 예, 해서 선택한 몬스터의 공격력 엔드 배치 카드에 700포인트 돌린다. 또한 이 카드는 피드에 존재하는 자식들의 야수전사적 몬스터의 공격력 300포인트 돌리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들은 이제 연무천선처럼 이제 야수전사족을 이제 좀, 뭐다, 대표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연무입니다. 그래서 염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야수전사족 덱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천기, 천기. 그리고 이제, 뭐였더라? 하도 잡념성이라서 잡념성밖에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뭐였더라, 천기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지? 이럴 때 대비해서 잠만. 예, 그렇게 천기를 집어넣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가지고 떠러. 아, 유시. 그래, 천기랑 유시를 대표적으로 많이 넣죠. 스위스에서 스파이크 쉴드 함정 카드고요. 발동 후이 카드의 공격력 500포인트 올리는 장착 카드가 되어 피드의 보너스 한 장에 장착한다. 장착 몬스터가 수입 표시로 전투를 시행할 경우, 에? 수입 표시로 전투를 시행할 경우 장착 몬스터의 수비력은 데미지 계산 시에만 그 공격력만큼 올린다? 뭐지? 수입 표시로 전투를 시행할 경우라. 아니, 이 당시 벌써 뭐였더라? 초중무사를 뭐였더라 도와주는 카드 나왔었다나? 아, 아마 저 뜻이 아마 수입 표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입 표시 이제 상태인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나, 아니 그 뭐였더라, 장착한 몬스터가 수입 표시일 때 이제 데미지 계산할 때, 뭐 아니 그러니까 공격했을 때 그만큼 공격을 올린다는 것 같지만 이제 초중무사가 초중무사 해버리면 되려나 모르겠네. 나중에 실험해봐야겠다. 네, 그런다는 거. 퇴짜 지속 함정 카드고요. 상대 몬스터의 특수선을 성공했을 때 주사위를 1회 던진다. 나온 눈이 네, 그 특수한데 몬스터 레벨과 같을 경우 그 몬스터를 주인의 배로 되돌린다. 하지만 레벨 1부터 6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여기 1, 6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1, 6인데요. 이게 나중에 대표적, 네, 나중에 나오는 카드가 약간 뭐더라,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더라, 이 뭐더라 135가 그 1이 되고 이제 246이 이제 뭐더라 무조건 6이 되는 카드가 있는데, 뭐 그게 암시하는 카드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오늘 함정 데이구나. 탄탄다란다라란단. 흑형님이 보이셔. 헤이즈 글로리라는 이제 뭐더라 지속 함정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한 자신의
헤이즈 미스트라라는 이름 붙은 몬스터를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자신 필요한 릴리사니를 줄일 수 있다. 와우! 또한 필드의 암멸피질 존재는 이 카드의 묘지를 보내는 것으로 자신 묘지 헤이글리오리의 헤이즈의 이름 붙은 몬스터를 선택하고 패는다. 네, 오늘 발음이 이상한 이유는 약간 좀 발음을 많이 안 꼬이기 위해서 약간 좀 이상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헤이즈 글로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헤이즈 비스트 뭐단가 그게 아 맞아 헤이즈 비스트 그 화염 속성 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돌려볼까 했다가 이제 약간 덱이 어려워가지고 안 돌렸던 덱이 있습니다. 약간 덱이 일러스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닌가? 어쨌든 그런 덱인데요. 일단은 글로리 같은 경우는 약간 소환 조건을 약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겠지만 약간 뭐랄까 저는 이제 돌려볼 덱을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떨어! 일단 좀 많이 돌려야지. 안돼. End of the world. 네, 일단은 필드 마법 카드고요. 파밍의 여신 루인, 정원의 왕, 데미스 의식 소환을 소환에 사용할 수 있다. 필드나 패에서 의식 소환을 몬스터와 같은 레벨 되도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거는 많이 아실까 생각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굳이 소개할 것도 없고. 어디 보자. 몬스터를 보고 싶은데 몬스터가 나오는군. 게이드. 오션즈 오퍼, 네, 마법 카드고요. 이거 눈이 세 개 달린 거더라고요. 히익. 난 여기 딱 이렇게 두 개 달린 줄 알았더니만 여기 세 개 달렸던 거였어. 오 마이 갓. 이게 약간 GM, 뭐더라, GX 같은 게 너무 리얼리티하게 그려가지고.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니까. 어류적 효과 몬스터 공격 1500, 수력 1200. 이 카드가 수비 PC로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그 이 수비력에 공격력이 넘으면, 이 수비력을 공격력이 넘으면 그 수치만큼 상대를 압박해 데미지를 준다. 이 카드 전투에서 파괴됐을 경우 자신에게서 사운드 아이즈피시 또는 마더블레이드 한 장을 패넣는다. 오 이게 또 이렇게 콤보가 이어지는구나. 몰랐다 미안하다. 오션즈 오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더라 아이즈피시 그 다음에 뭐더라 마더블레이드는 이제 가존 정도로 쓰면서 아니면 이제 뭐더라 공격력이 이제 1500 시리즈의 대표적인 얘기죠. 공격력이 넘어가면 그 수치만큼 뭐 데미지 준다 뭐 그건데요. 뭐 그런다는가잉. 디멘션 게이트, 네, 지속 감정 카드고요. 이 카드의 발동 시에 자신 필드에 몬스터를 선택하고 암묘 표시로 게임에서 제외한다. 이런 나쁜. 또한 상대 몬스터의 직접 공격 선언 시에 피드의 암묘 표시를 존재하는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로 보냈을 경우 이 카드 효과를 제외한 몬스터를 특수할 수 있다. 이게 뭐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멘션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몬스터를 제외합니다. 그 몬스터 제외한 몬스터가 약간 뭐 일단 대문자 체인이나 아니면 일단 공격이 무효됐을 때 그 몬스터를 제외시킨 다음에 그 제외된 몬스터 다시 특화시키면 그 몬스터가 제외된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무효됐던 효과가 그게 풀리면서 다시 특화되면서 공격력이 원래대로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원래대로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턴이 되는 거나 아니면 효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이 올리는 효과가 무효됐을 때 공격이 올리는 효과가 나오던가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건데요. 솔직히 이런 덱 같은 경우는 보톤 덱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아닌가? 모르겠다. 따로! 어비세스 그 함정 카드고요. 여기는 정말 좀 마음에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신 피드에 머미의 이름 붙은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선택한 몬스터의 공격에 엔드 페이지까지 1000포인트 올린다. 캬, 역시 롤이. 또한 세트 10, 이 카드가 묘지로 보냈을 때 상대 피드에 몬스터를 선택하고 묘지로 보낸다. 오, 역시 롤이의 반격. 좋았구먼. 어비스 스콘 같은 경우는 머미를 이제 뭐더라 도와주는 공격에 쳐놀리는 도와주는 카드이면서 이 카드가 이제 세트 카드로 파괴됐을 때 상대 몬스터를 이제 묘지로 보내는 카드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묘지로 보내는 것 때문에 약간 거기서 좋지만 상대가 이제 태풍이나 사이클론은 이제 뭐더라 저격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좀 힘든 효과이기 때문에 공격에 쳐놀리는 것만 좀 대표적으로 쓴데다가 보통 쓰진 않습니다. 뭐 그런다는 거? 한 장을 뽑았는데 너무 옛날 거여서 짧아가지고 좀 긴 거 좀 소개할게요. 따로! 오 치사대장이네. 땅속성은 레벨 3 전사적 효과문서 공격 1200 수력 400. 보통 여기는 게 뭐더라 아줌마나 여자 아줌마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분이나 아니면 뭐 대표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응 뭐지 근데 여기는 이제 뭘까 약간 중년 아저씨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군요. 예? 일단 뒤에 계신 분 여기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용병부든 뭐 그 양반 같고 여기 있는 건 뭐더라 공격 1300에 뭐더라 무적 장구를 입히되었나 뭐 그 양반 같고 뭐 제가 아는 얼굴이 좀 많은데요. 약간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바보같이 났냐. 뭐 그런데요.
일단 취사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글 일반선을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패를 한장 대결로 내돌리고 샤프를 한다. 와우, 그 자신 내게서 들어간다. 그 들어간 카드가 몬스터였을 경우 그 몬스터를 특수당할 수 있다. 도박대기구나. 취사대장 같은 경우는 예, 몬스터였을 경우 그 몬스터를 특수할 수 있다. 즉 상급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더라 소환조건 릴리스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소환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취사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뽑히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약간 도박성 있죠. 만약 이제 마법 함정 카드 나오면 이제 그냥 패 한장 바꾼 거지만 이제 몬스터 나오면 이제 소환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일 운 좋게 레벨 3까지 나오면 이제 3X질 할수 있는 뭐 그런 콤보를 발동한 거나 아니면 이제 레벨 4자 레벨 5자리 소환시켜가지고 약간 장착 카드를 장착시키는 거 아니면 그 자체 효과를 발동시켜서 그런 콤보라든가 아니면 상급 몬스터 나와서 이제 상급 몬스터를 어택하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 쓸 때는 취사대장이었습니다. 힘들어. 네, 이렇게 해서 총 10장을 소개했나? 여기 5장이면 이것도 5장이면 오케이 10장이구만.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좀 새로운 게임을 좀 개발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아직도 일러스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카페에다 이제 일러스트 받는다고 한두 번 말해놓고 이제 뭐더라 안본 제가 잘못도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일러스트를 좀 좋아해서 특히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가 뭔 일러스트냐면 저 뭐더라 약간 제 프사 일러스트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일러스트나 뭐 그런 거 약간 좀 게다가 그걸 네 여러분이 받은 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톡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유튜브 이제 프로필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아쉽게 떨어진 거는 약간 카톡 프로필 계획대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뭐더라 그런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러스트라는 프로필이 하나요? 뭐라 말할지 모르겠네. 네. 정확한 용어 좀 약간 좀 보내주세요. 아, 말해주세요. 아, 뭐 말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러스트 프로필 같은, 오, 그렇군요. 일러스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카스 프로필까지 썼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남은 것들은 제가 이제 카톡 글 있잖아요. 카톡이 약간 좀 제가 이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어플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계획대로.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려준 그림이 이제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약간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로 뽑힌 그런 프로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톡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원하는 거한 가지만 좀 들어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상이나 아니면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제가 이거 지금 외치면서 춤췄습니다.